보기에는 이렇게 뺀질거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성실하네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 1차로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2차로 간단 명료 핵심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서론.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 는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성도님 되어집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서가는 그리고 진행되는 내 자신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는 일 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그리고 감사. 자, 우리 기도의 종류인데요. 간구는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거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원이 그 주된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를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이 중간고사 다가오는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묵상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대화하는 교제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의 어떤 참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도구는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친구를 놓고 정식기도 시간에 친구를 놓고 여러분 십자가 그리면서 중보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기도도 뭐냐면 다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다시 돌아온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뇌에는 주어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고요. 내가 축복하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다. 중보기도 한다. 여러분 다 그 축복 여러분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감사 자체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뭐든지 무슨 기도든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우리에게 간구,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탄이란 존재, 사탄. 우리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그리스도가 더 필요성 선명하게 되는 거죠. 사탄. 이 대적자입니다. 뜻이 대적자. 아까 우리 렘넌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하는 것을 방해해서 대적하고 해방하고 해방자. 그리고 참소자. 그리고 이 뱀 이빨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리면은,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꽉, 어떻게 해요? 이빨 렐름 하면서 이런 그림 봤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뭐예요? 불신자는 사단에 완전히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왜 불신자처럼 고통당합니까? 이 영적 존재를 모르고 이거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한 불신자의 고통을 다 당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 보면 우리가 새가족들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보면 처음에는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어느 고비만 딱 가면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사단의 공격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계속 한 영혼을 놓고 정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 그래야 이 사단이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 개인이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어집니다. 새가족들 처음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뭔가 됐다 싶을 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다가 몇 주 잘 나오다가 그 뒤에 뭐예요?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게 영적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록표를 만들어라. 세 가지 목록표. 여러분 정식기도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목록표.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말씀 운동 목록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하거나 말씀 운동을 받거나 이 지역마다 뭐예요? 흑암의 이런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 운동, 아니면 캠프 현장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양육 받는다거나 양육을 한다거나. 우리 민서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양육 할 수 있습니다. 민서 어디 있어?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탕은 뛰어라, 알았지? 자, 두 군데 이 사단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목록표를 만들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흑암 세력, 결박을 사단 결박할 수 있는 사단 결박 목록표. 사탄 결박 목록표. 이거를 여러분이 한 장이든지 기도 취업에 하든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 말씀 운동 현장, 사탄 결박 그런 현장. 저는 그 은평 성모병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너무 이 거대한 거죠. 현대시설. 그런데 그 현장에 뭡니까? 마리아가 언제가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 이 붙잡혀 있는 이런 현장이죠. 이 현장에서 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뱀처럼 꽉 또리 깔고 이 또아리를 깔고 이 타고 있는 그 현장에 이 흑암의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의 비밀 누리는, 그래서 이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뭐예요? 마귀에 눌린 자. 자, 이거 뭡니까? 이 마귀에 눌린 거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심.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 근데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가지고 이 고넬료가 복음 받고 이 베드로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고넬료가 정시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봐도 정시 기도하는데 오늘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 여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우리 민서가 이쪽에 그렸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 정시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돼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 황금 항아리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또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천사가 파송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쁘니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정시기도 하면 유익입니까? 천사가 파송되죠. 그 일에 그 업에 성령께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흑암이 꺾여지고 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 현장에 뭐예요? 학업 현장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합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씁니다. 만남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파송되어서 뭐예요? 흑암이 꺾여지면서 베드로라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된 게 내가 주인이 복음 앞에 내가 서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입니다.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여러분 언약 잡고 정시 기도할 때 그 일의 주인, 그 시험의 주인, 그 만남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지는 거죠. 언약 정시 기도할 때. 그리고 쓸데없는 고생 안 하죠. 실컷 고생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쓸데없는 고생 안 하고 여러분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기 이전에 다이슨 그래서 하루에 세 번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대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정시 기도부터 하고 모든 거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체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 하기 전에 하루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언약 잡고 정시 기도부터 하게 도왔어요. 여러분 정시 기도 막 뭐 30분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언약만 잡고 정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정시기도부터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정시도 하면서 이런 저 멀리 있던 베드로와 또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이 만남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만나게 되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없었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할까요? 코람 데오. 자, 헬라어로 코람 데오인데요.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코람이 뭐예요? 앞에, 뭐뭐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적용할 부분은
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뿐만 아니라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주권입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그 비밀이 바로 언약 잡고 정식 기도하면서 모든 만남, 사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갱신할 부분, 또 흑암 꺾을 부분, 또 내가 이게 참고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린 코람데오 이런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럼 정식기도의 그런 비밀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다 뭘로 봅니까? 짐승으로 봅니다. 자기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 하나님은 각 나라, 지금 각 나라, 우리 몇 나라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까? 237개 나라.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 같은 이런 이방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둔 자, 예비된 자, 이거를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인 나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이런 숨겨둔 자, 예비된 자, 그루터기 남은 자를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 숨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이유가 와 있는 우리가 또 가서 이런 숨겨둔 또 예비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이 그루터기 남은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언약 잡고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면서 이 전도 선교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이 전도 선교가 내 일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일이 전도 선교인데 오늘 우리가 암송 한 주간 또 암송할 말씀이 38절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뭡니까? 성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셨다는데 그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성세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면서 마귀에 눌린 이 사람들을 다 해방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이방인이든 237 나라 사람이든 그 사람 언약 잡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 전도 선교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택하신 자들에게 증인으로 나타나시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의 증인입니까? 바로 237 나라에 숨겨둔 자에게 뭐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까 우리 민서 렘넨트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넓게 판때기가 넓은 십자가인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칩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그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자분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였고 그에게 대하여 선지자도 증언하였으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 누가 재판관 앞에 갑니까? 바로 죄인들이 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이 축복이 누가복음 24장 40절째로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땅끝까지 이 죄사함 땅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다 죄사함을 받고 이 재판관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 숨겨진 붙여진 영혼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또 고넬료처럼 언약 잡고 정식이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오늘 이 그림을 잘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서 현장에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또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온 그런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영적 상태를 보고 여러분이 더 마음 담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전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목록표, 말씀 운동 목록표, 사탄 결박 목록표를 만들어 기록하게 도와주세요. 언약 잡고 정식 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항상 정식 기도의 체질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코람데오의 자세와 237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인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